스탠바이 워터 탱크, 워터 펌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 아이덴티컬하게 있는 이유가 이제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는 이제 하나는 오퍼레이션하고 하나는 스탠바이 하는 거죠.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고장이 나면 하나를 더 대체하려고 한 개씩을 더 두는 겁니다. 스탠바이로. 보통 이제 세 개가 있는 경우는 두 개가 돌고 한 개가 한 개를 스탠바이 두고 그런 경우거든요. 여기는 한 개 오퍼레이션하고 한 개를 스탠바이. 설치되는 거는 자키 펌프 같은데요. 그 다음 저 끝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디젤로 돌리는 거니까 자키 펌프는 저기 뭐야 그 디젤 탱크 조그만 소형 이제 NFPA 20에 따르는 이제 그 탱크를 설치하게 됩니다.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여기 그 바이 워터 펌프는 그냥 NFPA 20 스탠다드를 준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UL이나 FM 어프로브드 그 스탬프를 서티피케이션을 요청을 합니다. 그게 사실 공장 서티피케이션이 이제 돼 있는 쓰면 좀 값이 싼데 만약 그게 공장이 서티파이드 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서드 파티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죠. 이상입니다.